지금으로부터 약 1840여 년 전, 서기로는 170년, 당시 중국은 후한의 12번째 천자 명대에 다스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명색이 천자일 뿐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바로 이들이었다. 천자 태어납시오! 천자 태어! 얼마나 비싸길래? 지난해와 비교해 거의 6배 가까이 폭등을 해서 주부들이 지칠 각을 엎드려 못 내고 있어옵니다. 저 비나금 깍두기 담고 먹으십시오. 아니면 단지 고춧가루 구해먹든가. 그럼 백성들에게 깍두기를 경배라 하시오. 아니면 단무지에 고춧가루를 뿌려먹든가. 대하, 문값도 만만치 않게 올랐사옵니다. 운도 올랐어요? 그가 이게 다 날씨 탓이옵니다. 이왕 이렇게 됐고 날 풀릴 때까지 조금 참고 하십시오. 이게 다 날씨 탓 아니겠어. 이왕 이렇게 된 거 날 풀릴 때까지 참으라고 하세요. 그래야 하지만 자 다음 안건 그래야 전세값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어옵니다. 참, 전세값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일부 지역에서는 1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라서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나 별 차이가 없다옵니다. 피피야, 그럼 대출 받아서 그냥 사라고 하십시오. 미분양된 아파트도 많사옵니다. 그러면 대출 받아서 그냥 사면 될 거 아닌가? 미분양된 아파트도 많은데. 대하, 서민들에게는 대출 이자도 적지 않은 부담이 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집 좀 적은 데 올라가십시오. 집 커봐야 괜히 관리비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집을 좀 작은 데로 옮기면 될 거 아닌가? 큰 집 살아봐야 관리비 많이 나오지. 난방비 더 나오지.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 어리석은 바보 천자 영재는 이렇게 판관들의 꼭두가 치러져 있었다. 심지어 영재는 판관들의 우두머리 장양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었다. 시원해. 판관 아버지. 예, 피해라. 나 있잖아. 국무회의 같은 거 너무 싫어. 아유, 그러세요. 그럼 피해라. 국무회의를 아예 없애버릴까요? 그래도 되나? 그러면 나란 일은 어떻게 해? 그걸 해서 이 환관들이 맡아서 처리하면 되죠. 또 일이 좀 많았겠지만. 피아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이 찢어져서 그렇던. 고마워. 환관 아버지 고마워. 자 우리 피아 시작하실 텐데 네. 어서 이 식사하십시오. 알았어. 옥장. 아! 옥장이 또 만나게 되지. 아유, 만난 모습만 봐도 제대가 부릅니다. 우리 폐하, 누굴까? 누굴까? 나야, 당연히 한간 아버지. 아유, 우리 이쁜 손자 폐하. 나도 폐하. 천자는 하늘의 아들이란 뜻이다. 그런데 어쩌다 하늘의 아들이 생식 능력도 없는 판관 내시의 아들이 된 것일까?
우리는 그 원인을 파악하기 앞서 먼저 황각이라는 특수한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찍이 중국의 천자였던 어느 황제의 진술이다. 우리 중국의 천자들은 스케일이 무지하게 컸어. 이 궁궐도 지었다면 뭐 아방궁, 무덤도 뭐 한 만들었다면 수십만 평씩 해가 했지. 당연히 여자도 무지 많았지. 얘기 들으니까 그 백제 가는 나라 어디에 그 의자왕인가 해가 뭐 삼천궁녀들이, 삼천궁녀? 아이고 참 무서워. 근데 자랑 같지만은 내는 후궁만 수만 명씩 됐다고. 근데 문제는 이 많은 후궁을 어찌 관리하냐, 이게 문제였다. 양다리만 거친다 해봐라 그래도 헷갈리고만 문자 잘못 보내가 무슨 요즘 이혼사유대가. 그런데 수만 명을 어찌 나 혼자 그 관리하겠노. 이러고 그런 얼굴도 잘 모린다. 그러다 보니 향이 내 대신 관리해줄 믿음직한 매니저가 필요했다 이거야. 근데 이게 남자한테 맡길 순 없잖아.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사를 맡기지. 여자한테 맡기시면 괜찮겠습니까? 아니 대안성 이 사람이 따가이 코막히가 답답한 소리하고. 선수끼리 왜 그래? 남자는 남자들끼리 은밀한 사생활이 있는 거지. 봐봐, 야 오늘 들어온 후궁 누가 괜찮나? 누군 어떤 이 맹색이 천재인데. 아 이런 얘기 여자한테 우찌해. 남자끼리만 몰라도. 그리고 그 여자는 같은 남자가 봐줘야 돼. 여자들이 소개해준 소개팅 나가가 뭐 성공한 적 있나 우리가? 여자들이 이쁘다는 여자 다 이상하다. 여자들이랑 우리랑 보는 눈이 달라. 이런 이유 때문에 천자에게는 은밀한 대화가 통하는 부하, 천자의 여자를 관리해줄 남자 아닌 남자가 확실히 필요했다 이거. 그래서 생기는 게 바로 한간 내시였단 얘기지. 천자의 은밀한 성을